A sudden wave, 갑작스러운 파도가 쉽게 knock you over, knock over라고 하는 것은 덮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어 동사야. 자, 이어 동사에서는 중요한 게 뭐라 했었니? 대명사 목적어의 위치는 어디에 낀다? 가운데 낀다. So knock over you, 당신을 덮치다 했을 때 knock over you는 안 되고 knock you over만 맞는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 자, we were all excited. 우리 전부 다 흥분했습니다. 감정 관련 동사가 we라고 하는 사람을 꾸며주니까 당연히 피피언트를 쓰는 게 맞고, at the beach, 해안가에서 우리는 흥분했습니다. We set up, 우리는 설치했는데, our parasol, 파라솔을 세웠고, put on our sunblock, 자, 발랐는데, 바르다는 put on을 쓸 수도 있지만, 하나의 동사로 쓴다면, apply라는 동사를 쓸 수도 있다는 거. 우리의, 자, 태양 차단제를 발랐고, 그리고 off we went, we went off인데, 강조를 하기 위해서 off를 앞으로 빼놓은 것이야. 우리는 멀리 갔습니다. Sadly, 슬프게도, our excitement, 우리의 흥분은 didn't last long, 오랫동안 지속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I stepped on, 나는 밟아버렸는데, broken glass. 깨진 유리야. 유리가 지가 깬게 아니라 깨진 것이니까 뭘 써놓고 있다? 과거분사형태인 PP를 써놓고 있다. 깨진 유리를 밟아버렸고, 그리고 cut, 베어버렸습니다. My foot, 내 팔을. While은 뭐뭐하는 동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접속사. 따라서 바로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겠지. 내가 was running, 뛰고 있는 동안에, barefoot, 맨발로 뛰는 동안에, 내가 발을 베어버렸습니다. My dad, 우리 아버지는 almost drowned, 거의 익사하실 뻔했습니다. 아버지가 거의 익사할 뻔했다는 것은 익사는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자, because는 접속사니까 뒤에는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겠지. 왜냐면 그가 went swimming, go 다음에 ing 형태를 쓰면은 뭐뭐하러 가다란 뜻이야. 그가 수영하러 갔기 때문에. 근데 without은 품사가 뭐냐면 전치사야. 따라서 뒤에 ing가 나와야 돼. Without spitting out, 뱉지 않고, his gum, 그의 껌을 뱉지 않고. 자, 그가 수영하러 가버렸기 때문에 거의 익사하실 뻔했습니다. 이것이 주관식으로 나온 학교가 아주 극소수의 학교가 있어. 극소수의 학교에서 주관식으로 낸 이유는 거의 익사할 뻔했다. 익사는 안 했다. 그렇지만 익사 당할 뻔한 위험에 처해 있었다라는 표현과, 그 다음에 because가 접속사니까 주어 동사가 나왔고, without이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ing가 나온다. 이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주관식 시험 문제로 나온 학교도 있기 때문에 이 구문은 조금 주의해야 될 필요는 있겠다. We learned, 우리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A great lesson, 훌륭한 교훈을 배우게 되었는데, that day, 그날. Always make sure, 항상 확인하세요. To follow, 따르는 것을. The safety rules, 안전 규칙들을 따라야 할 것을 확인하세요. 자, beach safety, 안전 규칙이야. Make sure, 확인하세요. To put on a sunblock, 태양 차단제를 바를 것을 확실히 하세요. Warm up, 그러면 warming up을 하세요. Before going, 뭐 하기 전에, 물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준비 운동을 하세요. 그 다음에 do not go in the water, 물 안에 들어가지 마세요. Until, 뭐할 때까지? At least, 적어도 20 minutes, 20분 정도까지인데, after eating, 먹은 다음에 20분 정도까지는 물 안에 들어가지는 마세요. Never go in the water, 결코 물 안에 들어가지 마세요. With gum이나 candy가 in your mouth, 당신의 입 안에 있는 채로는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Always stay, 항상 머무르세요. In areas, 지역에. 그리고 나서 where가 나왔지? where는 관계 부사니까 뒷문장에 빠진 명사가 없이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따라서 뒷문장 봤더니 되어라, 있습니다. Lifeguards, 경비원들. 즉, 자, 해안 경비대들이지? 해안 경비원들이 있는 데에만 항상 머무르세요. 뒷문장이 완벽하기 때문에 관계부사 where를 써놓고 있다는 것도 정리를 해야 되겠다. where? 자, 신으세요. 아쿠아 삭스, 해안용 양말을 신거나, 아니면 워터 슈즈, 물 안에서 신는 신발을 신으세요. To protect, 보호하기 위해서. Your feet, 당신의 발을. 뭘로부터 보호를 해? From jagged rocks, 울퉁불퉁한 바위들이나, 아니면 broken glass, 깨진 유리로부터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중 신발이나 아니면 해안용 양말을 신으세요.
On the second day, 두 번째 날, of our trip, 우리 여행의 두 번째 날, we went, 우리는 갔습니다. to a mountain stream. 자, 계곡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계곡은 앞에 나와 있는 mountain stream을 갖다가 선행사로 취하고 있는 것이고, was my mom's, 우리 엄마의 favorite place, 가장 좋아하는 장소였습니다. 우리는 하이킹을 했습니다. 대략 an hour, 한 시간 정도, before, 뭐 하기 전에, 우리가 마침내 got to는 도착하다, the stream, 계곡에 도착하기 전까지. 우리는 put up, 설치하다, our tent, 우리의 텐트를 설치했습니다. next to the stream, 계곡 옆에. 그리고 went into the water, 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My little brother, 내 남동생은, 걔는 항상 always curious, 호기심으로 가득 찬 아이인데, always가 무슨 부사니까, 빈도부사니까, 빈도부사의 위치는 비동사, 조동사 뒤, 일반 동사 앞에 위치한다가 특징이지? 그래서 비동사 뒤에 always가 위치했고, 자, 근데 남동생이 got so caught up, 아까도 배웠지? be caught up in 이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 무엇에 사로잡혔다. 즉, 무엇 무엇에 몰두하다 라는 뜻이라고. 몰두했는데, in이 전치사니까 ing, exploring, 탐험하는 것인데, the little creatures, 작은 피조물들인데, in the stream, 계곡 안에 있는 작은 피조물들을, 자, 뭐 하는데, 자, 탐험하는데 너무나 몰두해서 so that 꿈이지. 그래서 그는 보냈는데 몇 시간을 in the water, 물 안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Right after, 곧바로 이후에 he came out, 그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he was shivering, 그는 떨고 있는 중이었었습니다. And 그리고 his lips, 그의 입술이 were turning blue. 여기서 turn은 되다란 말이지 돌다란 말이 아니지. 턴이 되다란 말로 쓰였을 때는 이형식 동사가 되고 따라서 뒤에 형용사 블루가 지금 보어로 튀어나왔다는 이야기야. 파랗게 돼버렸습니다. So, 그래서 we put our jacket, 우리는 우리의 재킷과 그리고 towels, 수건들을 around him, 그 주변에 자 위치시켰습니다. To make him warm. make라고 하는 게 몇 형식 동사? 5형식 동사. 그래서 목적으로 나와있는 힘이 있고 목적 보호자리니까 형용사로 warm이 튀어나왔지. 그를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서. After a while, 잠시 후에 he was back, 그는 돌아왔는데 to normal,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But 그러나 we were really worried, 우리는 진짜로 걱정했습니다. 우리가 걱정시킨 게 아니라 걱정한 거기 때문에 감정 관련 동사가 또 피형태로 써놓고 있다. 감정 관련 동사니까 worried 의미가 걱정하다가 아니라 걱정시키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말이야. 그래서 걱정시키다를 이용해서 걱정하다라고 쓰기 위해서는 PP 형태를 써야지 된다. 그래서 worried를 써놓고 있다. I looked for, 난 찾아보았습니다. Some safety rules, 몇 가지 안전 규칙들을 at the stream, 계곡에서. And 그리고 these are, 이것들이 what I found, 내가 발견한 것입니다. 자, 여기다가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된 명사 what을 갖다 붙여놓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발견했는데 뭘 발견했는지 found의 목적어 빠져있고 이것들이입니다. 이게 뭔지 비동사의 보어도 빠져있단 말이야. 문장의 중간에 들어갈 때 양쪽 다 빠진 명사가 하나씩 있었을 경우에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를 쓰는 것이어서 여기다가 what을 갖다 붙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그나마 문법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튀어나올 수는 있다는 거야. 자, 계곡의 안전규칙들. Do not put tent. 텐트를 치지 마세요. 계곡 가까운 곳에. 만약에 there is 있다면 a sudden, 갑작스러운 flood, 홍수가 난다면 it may be difficult,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it은 가짜 주어, 진짜 주어가 to escape지, 탈출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do not swim, 수영하지 마세요. in areas, 지역에서. 근데 어떤 지역이야? 또 where라고 하는 관계 부사가 나왔지? 관계 부사가 나왔으니까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which라고 하는 관계 대명사를 쓰면 안 되고 where를 쓰는 이유는 뒤에 봤더니 물의 흐름이 여기까지가 좋아야 water current, 물의 흐름이 is strong, 강력합니다. 주어 동사 보호까지 완벽하게 나왔기 때문에 뒷문장이 완전하면 관계부사 where를 쓰는 것이고 뒷문장에 빠진 명사가 하나 보인다면 관계대명사 which를 갖다 붙이는 건데 지금 뒷문장이 완벽하니까 관계부사로 where를 갖다 붙인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
당신 아마 잃어버릴 수 있는데 당신의 균형감을 잊어버릴 수가 있고 그리고 get swept away 역시 뭐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만 수동태인 게 아니라 여기와 같이 get이나 grow나 become과 같은 되다류의 동사들이 나온 다음에 PP가 나와도 역시 수동태야. 그래서 당신이 그리고 나서 get swept, 휩쓸려가 버리는데 away, 멀리 휩쓸려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원래 sweep이라고 하는 동사는 쓰다란 뜻인데 네가 쓴 게 아니라 쓸려져 나가는 것이니까 수동 형태로 get swept라고 하는 표현을 써놓고 있다는 걸 기억해. 다이빙도 하지 마세요. 그 물의 수위가 in shaded areas, 그림자가 젖어있는 지역에 있는 물의 높이는 아마 sim, 보이기에 sim 동사는 2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형용사가 보러 나와야 돼. 그래서 deep이라고 하는 형용사의 비교급, deeper라고 하는 형용사의 비교급이 나왔는데 it actually is, 실제 그런 것보다 더 깊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The water level, 물의 높이는 maybe, 아마 uneven, uneven이라고 하는 말이면 불균등한이란 뜻이야. 얘가 균일하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So, 그래서 체크해보세요. Before entering, 들어가기 전에 체크를 해보세요. 자, do not stay, 머무르지 마세요. In, 안에, the water, 물 안에 머물러 있지는 마세요. Too long, 너무 오랫동안. 만약 you begin, 당신 시작한다면 to shiver, 떨기 시작하고 그리고 your lips, 당신의 입술이 turn blue, 파란색으로 되기 시작한다면 턴도 역시 2형식 동사니까 뒤에는 형용사가 보로 튀어나온 것이고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명령문 come, 나오세요. Out of the water, 물 바깥으로 나오세요. To warm up, warm up 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운동하다. 준비운동을 하기 위해서 물 바깥으로 나오세요. 자, on our way back home, 우리 집으로 되돌아가는 도중에 we stopped by, 아까도 나왔지? stop by, 잠시 들리다. 우리는 들렀는데 가게에 잠시 들렀습니다. To get some water, 물과 snacks, 간식을 좀 사기 위해서. I told, 나는 앤서니한테 이야기했습니다. Tell은 이야기하다니까 앤서니한테 하게 하다란 뜻이야. 영어에서 동사의 의미가 하게 하다란 뜻일 때는 항상 목적어 쓰고 to 부정사를 쓴다는 것. 앤서니한테 to be careful,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But 그러나 그는 단지 swung, 그러면은 확 열어젖히다란 뜻이야. The door open, 문을 확 열어서 열어젖혔습니다. And 그리고 got out of the car, 차 바깥으로 나가버렸는데 without이 전치사니까 뒤에 또 ing, looking around, 주변을 보지도 않고서. He didn't see,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자, see가 무슨 동사? 지각 동사. 그 다음에 오토바이가 오고 있는 중이니까 능동이어서 자, ing, 오토바이가 오고 있는 중인 것을 보지도 못한 채로 자, 그는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의 got hit. got hit도 뭐야? hit이 pp 형태도 hit이지? 그래서 이것도 get 다음에 pp 형태가 나와 있는 수동 형태야. 그는 거의 치임을 당할 뻔했었습니다라는 이야기지. 거의 차와 부딪힐 뻔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안전에 관련된 요령, 비결들이 나와 있네. Always look around. 항상 주변을 보세요. 그리고 체크를 해보세요. Oncoming. 다가오고 있는 중인 차들이니까 지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니까 능동이지. Oncoming cars. 다가오는 차들이나 아니면 motorcycles. 오토바이들을. When. 뭐 했을 때? Getting out of a car. 그러면 차 바깥으로 나갈 때. 지금 분명히 when도 품사는 접속사야. 그러니까 원래는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접주동이 들어갈 자리에서 주어가 빠졌기 때문에 동사가 뭘로 고쳐져 있는? ing, 현재 분사로 고쳐져 있는 분사 고문이란 이야기야. 지금 전체 문장에 주어는 생략되어 있지. 명령문이기 때문에 명령문에서 생략되어져 있는 주어는 you란 이야기야. 그러면 네가 차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니까 능동이어서 ing. 그래서 당신이 getting out of a car, 차 바깥으로 나갈 때. 특히 어떤 차냐면 is parked, 차가 지가 주차시켜 주차되어져. 주차가 되어진 차니까 is parked, 수동 형태. Near the street, 길거리 가까운 곳에 주차가 되어져 있는 차 바깥으로 나갈 때에는 특별히 주변에 다가오고 있는 차나 오토바이가 없는지 점검을 해보세요. What a memorable trip. 어, 혁명이지. 자, 감탄문을 만들 때 what은 뒤에 what, 어, 혁명 순서가 나오는 것이고 how는 how,
형, 어, 명 순서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 자리에 와시마냐 하고 왔냐 시험에 나올 수 있어. 뒤에가 어, 형, 명이 나왔기 때문에 하우가 아니라 뭘 쓰는 게 맞다? 왓을 쓰는 게 맞다. 이것도 뭐 감탄문의 오순이니까 주관식에 나온 학교도 있고 혹은 문법 시험으로 나왔던 학교들도 있으니까 하우가 아니라 왓이라는 건 정리를 해놓자. 이분도 비록 뭐뭐라 할지라도 양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속사, 그래서 주어 동사가 나오는 거지. 사실은 얘가 주어가 아니고 there is, there 라고 면에서는 뒤에 나와 있는 놈이 주어지. 그래서 비록 있다 할지라도 some unfortunate event, 몇 가지 불행한 사건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it was still fun, 여전히 재밌었습니다. The trip is over, 여행은 끝났습니다 이제. But, 그러나 the memories, 기억들은 will last, 지속될 것입니다. forever, 영원히 지속되어질 것입니다. 자, 이번 사과 내용은 가족들과 여행을 간 것을 통해서 그때 있었던 일을 갖다가 기억하면서 안전수칙에 대해서 널리 알리고 있는 내용이야. 어려운 본문이 아니고 쉬운 문장들로 가득 차 있는 본문이고 그나마 여기서 선생님이 몇 개 뽑아가지고 설명해 준 것들과 문법적으로 주의해야 될 것들만 정리하면 시험은 잘 볼 수 있을 거야.